케네디의 죽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어서 그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공개하는 게왜 막아줘야 돼? 아까랑 또 비슷한 얘기가 될 텐데, 일국의 대통령이 그것도 세계에서 강국이라고 하는 미국 대통령이 공개를 해도 될것 같으니까 그걸 준비하지 않았을까? 이러면 또 일루미나티도 나오고 막 그래야 되나? 뭐 얘기나 해보자. 왜 숨겨야 되며? 그러면 대통령 공개하려다가 막으려는 사람들은 왜 막냐는 거야. 이게 그런 게 있어. 고도의 기술적 심리전. 이게 뭐냐면 일부러 51국을 되게 흘려? 미스터리하게 만든 거야, 미국이. 그러면은 몰라, 실체를 진짜. 다른 러시아나 중국 같은 데에서.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거야, 미국이 지금. 외계인과 첨단 문명을 교류하고 있다니까 뭐가 있을지. 그래서 미국을 겁내한다는 거지. 그래서 미국이 일부러 51구역을 아, 세팅을 했다? 아무것도 없는데 실제로는. 실제로는 그냥 연출만 해놓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지. 심리전이다. 그런 설도 있고. 내가 봤을 때는 있어, 속에. 그리고 실제로 고급 정보들은 윗선에 있는 사람들만이 가지고 싶어 하고 공유하기를 원하죠. 그걸 개나 돼지들한테 알려주고 싶진 않겠죠. 권력 네. 때문이다. 그 일루미나티 조직들이 랩틸리언이라 그랬잖아. 가장 꼭대기에 있는 저거 랩틸리언이 우두머리래. 그래서 얘또또안 믿는데 또 믿으면 안 네. 믿을 건 아니지만 랩틸리언이 지구를 움직이는 게 따로 있는 거지. 그 랩틸리언이 걔네들을 죽이라고 시켰다 이런 얘기도 있어. 이제 외계인의 외관이나 그런 종류별 그런 거는 뭐 이렇게 회색의 뭐눈 크고 뭐 이거나 뭐 손가락이 6개다 또는 랩틸리언이다 이런 거 너무 인간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범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상 가능한 걸로 너무 구현이 돼 있지 않아? 상상 가능한 거라기보다도 그 기존의 이제 소설책이나 이런 그런 책들에 데서 계속 묘사된. 그런 상상 가능한 범주에서 외관이 설명되고 근데 있잖아. 어떻게 따지면은 다본게본 모습이 똑같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메르밀 말은 창조를 그렇게 깨닫기 못하냐? 아니지. 창조를 그렇게 한 거를 봐서는 그러니까 꼭 외계인 모양이 그게 아닐 것 같은데. 역설적으로 보면 실제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게 진짜일 수도 그러니까 있다는 거지. 그거는 이해를 했는데, 그러니까 각인이 되게 세잖아. 외계인을 내가 만약 외계인을 봤어. 근데 이 종이컵처럼 생겼어. 그럼 내가 최초의 말을 한 거야. 그럼 사람들이 외계인의 존재 의식 못하고 있다가 처음 말하는 사람이 그거를 하면 그 각인이 세다는 거지. 그래서 변형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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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비슷한 것만 봐도 그것처럼 인지를 하게 되잖아. 사람이 제일 쉽게 하는 인지가 눈, 코, 입이잖아요. 어디 가다 점세계만 보면 무의식 중에 눈, 코, 입으로 인식을 한다고. 그거랑 비슷하게 맨 처음 외계인을 묘사했던 사람이 묘사를 한 거를 다른 사람들이 보고 그거에 대한 상상이 덧붙여지고 덧붙여지면 지금의 외관이 가능하다 하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고. 근데 로스웨일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외계인을 어떻게 그렸냐면은 문어처럼 그렸어. 그거 우주전쟁에 나오는 조지 웰스의 우주전쟁에서 처음 묘사된 거라면서요. 어떤 게? 조지 웰스의 우주전쟁이라는 그 문어 같은 게? 소설에서 문어로 처음 했는데 그게 근거는 그거였어. 지능은 발달했으니까 머리는 크고 압력에 의해서 몸이 유연해야 되니까 그런 형태를 띴다라고 처음 묘사가 됐대. 그것도 근데 연상 가능한 거죠. 그리고 로스웰 사건 때 이제 그레이라고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외계인 있잖아. 회색 눈 까맣고. 아, 그 말도 있어. 간호장교 그 인터뷰할 때 눈이 온통 까매가지고 어딜 쳐다보는지 모르겠대. 영화에도 나오잖아. 이렇게 문고리에서 이렇게 쳐다보는데 안 보이는 거야. 까맣게. 근데 외계인이 딱 귀로 거리를 하니까. 떼니까 그게 다 눈알이었어. 그치. 외계인이 근데 왜 계속 그런 식으로만 묘사가 되냐면은 선택. 그런 이렇게 생긴 외계인이 첨단 문명인 거야. 딴 애들도 오고 싶어, 지구에. 다른 외계인도. 근데 그만큼 지금 기술이 안 되는 거야. 은하를 건너서 올 정도의 외계인들은 그레이 정도다? 그래. 레탈리온이나? 다 우리처럼 인간처럼 생긴 행성도 있을 거고, 아직 원시 시대인 행성도 있을 거고. 그거는 정확하게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그래, 수밖에 없는 게 상상만 해. 모르는 거를 얘기를 하고 네, 모르는 있으니까. 걸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 외계인이 왜다 똑같냐? 진짜 실제로 다 똑같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UFO 있잖아, 바블 라자르가 연구했던 UFO가 비행이 막 너무 자유자재롭다는 거야.
막 지그재그로 막 가고. 그래서 UFO의 정의가 미확인 비행물체인데 물리학 법칙을 그치. 따르지 않는 확인되지 않은 비행물체. 그러니까 갑자기 선회한다던가 스타카토처럼 이렇게 탁탁탁탁 지그재그로 간다던가 인류의 기술로는 될 수 없는 없지. 그런 비행 기술이니까. 미국 CNN 뉴스에서 내가 강대리랑 아까 봤는데 아 맞아 그거. 미사일을 팍 쏴. 스커드 미사일 같은 거.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야. 슉 미사일 갔는데 미사일이 얼마나 빠르냐. 근데 갑자기 그 미사일 근처에서 동그란 원방 같이 하얀색 빛나는 게 확 따라와. 그 미사일이 빠르게 날아가는데도 거기를 막 주위를 샥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더니 거쳐. 하얀색 광선을 그 미사일에 쫑 되게 일직선으로 맞아, 쫑, 되게 이쁘게 써. 쫑 하더니 마지막에 한 발은 되게 길게 써. 멀리서 쫙 쏘는데 그냥 확 조각 나더라고. 그러면 저는 그걸로 할래요. 그냥 미국에서 없는 거를 있는 것처럼 사기를 치고 CNN 뉴스 그런 거 한 번씩 흘려주는 거야 분기마다. 그래서 쫑 하고 쏘는 거지. 그러면은 정부에서는 시나리오대로 아 이거는 다 뭐 그냥 과학적으로 은근슬쩍 두리뭉술 넘어가고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의심을 계속하는 거지. 그리고 약소국들은 미국을 두려워해. 근데 그 호주 거기 파인게인가 거기서 그 실제 생방송에 TV에 나왔던 거 있었잖아요. 뭔데? 지구상에서 성광 같은 게 쫙 우주로 나가는데 거기 이제 거쪽에 UFO가 있었어요. UFO가 그 성광이 딱 맞고 맞아. 보이자마자 아니 안 맞아. 순식간에 피해. 그게 영상에 잠겨 있어요. 나 그거 실제 생방송 영상에 그게 나왔었어요. 그 성광은 뭐야? 근데 왜 쏘는 거야? 파인갭에서? 뭐 포탄? 플라즈마 포탄? 뭐 아... 그런 거였다고 하던데. 파인갭도 약간 미스터리 그 구역이지 호주에. 네, 그렇죠. 파인갭이 뭔데? 거기도 군사시설이야? 그래서 제가 알아봤습니다. 코너 속에 코너! 알아보겠습니다. 안또또또또또 팔! 이게 뭐야? 아나씨 아니 또또또 또또또또 이거 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낫다. 아. 다음에 그걸로 하자. 그래서 여튼 제가 알아봤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뭐 기밀 군사 기밀 지역이라고 해서 그 각 나라마다 그 군사 기밀 지역을 두고 있더라고요. 근데 크게 한 다섯 가지 정도를 알아봤어요. 그래서 뭐 첫 번째는 러시아에 있는 고라 야만타우라는 곳이고요. 고라 야만타우. 네. 여기는 그 러시아에 있는 우랄 산맥에 우랄 산맥? 네. 어? 디아틀로프 거기? 네네. 우랄 산맥이 되게 넓게 퍼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곳에 그 야만타우라는 산이 있는데 우랄 산맥 중에서 최고 높은 산이래요. 우랄 산맥? 네. 너 여자는 셔틀에서 우리 인신매매 할 때 누가 너 납치하려면 어디 잡으라고? 아니 갑자기 생각나지. 우랄 산맥 보고 막대기 잡지 말고 줄기 줄기를 잡지 말고 알을 잡으라. 알을 잡으라. 우랄 산맥을 네. 잡아. 여튼 여기는 그 우랄 산맥 남무 여러분 납치될 위기에 처하면 우랄을 잡으세요.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 우랄 산맥 남부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 산에서 그 1990년대 후반에 미국 인공위성이 조사를 이렇게 계속 관찰을 하다 보니까 엄청난 규모의 굴착 공사를 진행하고 네,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여러 언론사에 이런 거 풀었어요. 이게 뭐냐? 러시아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이야기한 거는 그냥 광산일 뿐이고 거기는 그냥 식품을 저장하는 곳이거나 아니면 전쟁을 대비하는 VIP만을 위한 벙커다. 라고 이제 둘러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근데 궁금한 게 네. 인공위성 굴착 공사 하는 거 미국이 왜 신경 쓰냐고 지네가. 신경 써야지. 이건 뭐 나중에 또 설명할 건데 미국은 인공위성으로 중국도 관찰하고요. 그리고 저기 중동도 관찰하고 지금 북한도 저희 실시간으로 계속 관찰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적대국이라고 생각하는 나라는 다 제 모니터링 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아마 모니터링 계속 하고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정확한 답변은 이야기하지 않고 러시아에서는 계속 둘러대기만 했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이제 음모론처럼 이야기하기를 핵무기가 저장되어 있을 거고 이 핵무기들은 그 러시아 땅에 만약에 다른 나라에서 쏜 핵무기가 땅에 닿자 말자
이제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핵을 발사시켜서 폭파시키게끔 하는 슈퍼컴퓨터가 내장되어 있는 곳이다 라는 음모론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핵 같은 경우에는 코발트로 둘러싸여져 있고 그 안에 독성 원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리고 이 핵폭발로 인해서 지구 전체가 멸망하게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다. 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터지면 아마 다 죽어. 소멸될 거라는 설이 있어요. 외계인이 가만히 있지 않을까? 뭐 어떻게 보면 미국에 상대하게끔 러시아의 방책으로 마련했을 수도 있죠. 근데 또 러시아에만 또 우호적인 외계인이 있을 거야. 모르는 거고. 네. 러시아한테만 또 뭐 네. 테크놀로지를 해주는 외계인도 있을 거고. 네, 두 번째로는 중국이고요. 중국은 산야 베이스 또는 율린 나발 베이스라는 곳이 있어요. 예, 똑같은 곳인데 이름을 좀 다르게 표현하더라고요. 이하 나발 베이스. 네. 이곳은 되게 특이하게 중국 최고의 피서지 중 하나인 하이난. 하이난. 네. 하이난. 하이난. 하이난 그거 되게 유명하잖아요. 아니요, 아니요. 하이완. 아, 하이완이구나. 우리나라거든요. 미안해. 중국 이제 남부 해안가에 있는 섬인데 여기가 보통은 그 모래로 뒤덮인 해변과 뭐 아름다운 호텔 그래서 되게 관광객이 많이 찾는 되게 관광지죠. 네. 근데 여기에 관광으로만 관광을 목적으로만 온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었던 거죠. 아 오히려 이렇게 해놓으면은 더 의심을 못하겠다, 그지? 그렇죠. 그러니까 관광지는 따로 있대. 그 뒤에는 또 다른 게 뭔가가 있는 거죠. 근데 관광객들이 갈 수 없는. 근데 여기에 그 해안가에 그 동굴을 판 흔적을 인도에서 이제 발견을 한 거예요. 인도 정보국이 최초에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발견이 보고되고 나서 미국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관찰을 했더니 해안가의 동굴에 잠수함 20개가 들어갈 정도의 20개? 네. 공간을 마련해놨고 근처에 부두두 그 부두에는 항공모함이 6척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부두도 마련을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를 이제 만든 이유가 실제로 그 중국에는 그 진급이라고 하는 핵잠수함이 있어요. 진급? 네, 진급. 명칭은 공구사 핵잠수함이라고 하고요. 크기를 이제 진급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여기에는 그 12발의 핵미사일이 탑재가 되고요. 실제로 이 미사일은 그 우리가 흔히 요즘에 이야기하는 SLBM 있잖아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실려져 있는 거예요. 네, 사거리가 8,000km 정도 되고요. 그 실제로 그 미사일 안에는 10발의 핵탄두가 장착되어 있어요. 와. 그게 12개가 각각이 20개의 핵 잠수함에 탑재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머지않아 한참 요즘 뉴스 보시면 아실 텐데 그 중국에서 항공모함을 짓고 있다라는 아마 기사들이 많이 났을 거예요. 그 기사들이 들어올 장소가 될 거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나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궁금한 게 우리나라가 조선 기술 좋잖아. 네. 근데 왜 이렇게 못 만들어 항공모함을? 못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비용, 비용이 있을 거고 규제도 한 대는 좀 만들지 않아요? 되지 않아? 그게 운영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든대요. 그거보다 조금 더 그 아니 문제가... 상대방 할 돈으로 그거 하면 되잖아. 우리 있지 않아요, 그냥 항공모함? 아니 그거보다 문제가 되는 거는 최종대항성과 그런 거지. 네. 그거보다 문제 진짜 큰 거 진급 말이야 진급. 네, 문제가 되는 거는 이게 원료를 핵을 써야 돼요. 항공모함도 그 큰 동체를 움직이려고 한다 보면 핵을 써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걸 할 수가 없죠. 미국에서 또 못 만들게 하겠지. 예, 네, 그럼 물론 그것도 당연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핵을 가지게 되면 중국 아 핵이 아니라 항공모함이나 아니면 핵잠수함을 가지게 되면 중국도 견제할 거고 일본도 견제할 거고. 아 근데 지네는 왜 갖고 있냐고 미국은. 미국은 원체 그 2차 세계 대전도 있었고. 지네가 세계 경찰이야? 자기네들은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참. 중국은 아직도 우리나라를 속국으로 알고 있어. 유행한가 봐. 그러게. 그리고 세 번째는 영국이에요. 영국의 포턴다운. 네. 포턴다운이라고. 어 네. 그냥 자연스럽게 원어 발음 하셔도 돼요. 저희 신경 쓰지 네. 마시고. 그 잉글랜드 네. 남부의 윌트셔주에 위치하고 있는 솔즈베리라는 곳이 있어요. 솔즈베리 네. 알지. 여기가
원래는 세계에서 첫 번째로 지어진 그 화학 전쟁에 관한 연구소였대요. 그 실제로 그 1차 세계 대전이나 2차 세계 대전 때 화학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 전쟁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1차 전에도 화학 전쟁이 있었어? 1차는 없었죠. 그러니까 2차 전쟁 이후에 2차 전쟁에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라고 네,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1945년부터 1989년까지 무려 이제 3,4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실험 대상으로 해서 실험을 했다고 해요. 실제로 이 여기 3,400명은 지원자야 뭐야? 지원자예요. 참가자들은 그냥 똑같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의약품 새로 개발했으니까 신의료요? 테스트 한번 해보시라고 그러면 돈을 드리겠다라고 해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참가한 사람. 근데 죽었어? 죽지는 않았는데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심각한 증상을 겪게 돼요. 실제로 죽은 사람은 한 명 정도 있어요. 네. 호흡곤란을 겪거나 청각을 상실한 사람도 있고요. 되게 고열을 겪고 뭐 여러 가지 병들이 있어요. 다리가 뭐 불편해졌다든지 아니면 어디 장기가 불편해졌다든지 너무 증세가 많아서 다 정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일하던 이제 과학자는 이제 패스트에 감염돼서 패스트 뭐야? 전염증. 네. 그 G를 통해서 옮긴다고 해서 예전에 흑사병이라고 유명했었잖아요. 그게 패스트예요. 유럽의 G? 도시의 네. 4분의 3이 죽었대. 패스트로. 때문에? 네. 그리고 여기 실험자 중에 한 명이 그 유럽에서 최초로 에볼라에 네. 걸린 사건도 있습니다. 아. 네. 지금 여기는 그 약물 테스트를 동물에게만 한다라고 해서 운영되고 있대요. 잠깐만, 아직까지. 유럽에서 에볼라를 처음 걸렸었다고 이 사람이? 네네네. 이 실험자가? 네. 그러면은 이 폴턴 다운에서 에볼라 바이러스도 만든다는 거야? 모든 화학 전쟁이 필요한 병균들을 다 여기서 관리하는 거죠. 그럼 이 새끼가 포트를 쓸 수도 있네? 그럼 아, 그거는 아, 누구도 모르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대중들에게 최소한의 정보를 알려진 거예요. 이 안에서는 무슨 일이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밝혀진 사건도 있어요. 그 1974년도에 영국의 노스웰즈에서 그 버윈 마운턴 사건인가? 이 사건이 뭐냐면 이 버윈 마운틴이라는 산에 UFO가 떨어졌는데 그 UFO에서 외계인의 시체가 발견이 된 거죠. 근데 이 시체가 여기로 옮겨져서 실험에 대한 도구로 사용됐다라는 기사가 있어요. 그럼 버윈 마운틴이 로스웰인 거고 포턴 다운이 51구역이 된 거예요. 그런 것은 영국에. 그러니까 영국의 51구역은 네. 포턴 다운이다. 그렇죠. 근데 UFO는 버윈 마운틴에 떨어졌고. 그렇죠. 떨어졌는데 시체만 옮겨가서 여기서 이제 UFO는 어디로 옮겨졌는지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고요. 얘네도 그럼 UFO 검사했겠지 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UFO가 온전한 상태로 남겨져 있는지 그거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았어요. 내용은 거기에 있던 외계인의 시체가 이곳으로 옮겨져서 실험에 사용됐다. 이거 UFO에서 생각난 건데 UFO가 실제로 보잖아. 이음새가 없대. 아. 요, 오늘 뭐 쇠를 붙이려면 용접을 하고 뭘 해야 되잖아. 이음새가 하나도 없이 매끈하대. 그래서 그 약간 생물 유기체 같은 그런가 그래서? 네. 이렇게 붙여놓으면 서로 융합 붙는 건가? 아 그리고 희귀처럼? 마인드 컨트롤로 운영한다 그랬잖아. 근데 뭐를 뭐 꼽는 데가 있대. 뭘 꽂아요? 그 잭 같은 거. 몸이나? 어. 아. 그래야지 뭐 마인드 컨트롤 되나 봐. 캐리어 보면은 그 조종사 있나? 캐리어가 항공모함이잖아. 항공모함에. 프로토스 거. 아 근데 무슨 캐리어 이야기하는지 알았어. 지금 나와서 캐리어? 무슨 캐리어 이야기야? 캐리어의 그 조그만 비행기 그래서. 이름 뭐지? 인터셉트. 어, 인터셉트. 네. 걔도 비행 조종사가 있나? 있겠죠. 걔도 있죠. 네. 항공모함 안에 조그만한 비행기들이니까. 네. 그 동영상 보면 그 속에 무탈이 들어갔었어. 맞아, 캐리어 안에. 그건 본 것 같아. 그 항공모함 안에 무탈이 모르고 들어간 거야. 아, 그래서 다른 구역은 어디가 있어? 네. 그래서 이제 다른 구역은 이제 아까 강대리가 이야기한 파인갭이야. 네. 아, 이 파인갭은 호주에 있어요. 무슨 모자야? 좋은 모자. 호주에 있는 곳이고요. 호주의 앨리스 스프링스 남서쪽 18km 정도에 위치한 곳이고요. 아, 프링글스. 네. 특이하게 이곳은 미국과 호주가 덩치라고. 아, 진짜 많이 나오네요. 왜 그래? 개그의 욕심이야. 오빠가 다시 해줘. 네.
이곳은 미국과 호주가 동시에 운영하는 인공위성 추적 시설입니다. 인공위성 추적 시설. 네. 어. 뭐 하려고? 갑자기 터졌어. 근데 이거 프링글스 같잖아. 앨리스 스프링스. 근데 댓글에 이게 이제 저런 것 좀 하지 말라고 달아주세요. 흔히 인공위성 추적 시설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 레이더 센터라고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 레이더가 전 세계에 있는 다른 나라의 기밀 지역을 감시하는 레이더 센터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아, 미국과 호주가 동시에 운영하는 거야? 네네. 호주 정부에서는 공식적인 언급을 거절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미국의 스파이 인공위성을 조종해서 이제 중국과 러시아, 중동 등을 감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베트남 전 때 지어졌다고. 네네. 근데 내가 알기로는 이 파인 게 부지가 네. 미국이 산 거라던데 호주한테? 아니에요. 그 호주 정부에서도 호주 정부가 아니라 국방성에서도 동일하게 이걸 관리하고 있어요. 아, 같이 관리? 네네. 두 개가 같이 동시에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곳도 아까 이야기했던 51구역과 비슷해요. 아, 그럼? 네. 5마일 이내에서는 비행이 불가하고요. 아, 이 근처에서? 네. 외부의 전기는 사용하지 않고요. 네. 전략적으로 아주 외딴 지역에 있어서 이 통신을 해킹할 수 없대요. 그리고 여기가 거의 베일에 쌓여져 있는 장소 중에서도 최고 등급에 속한대요. 왜냐하면 인공위성을 찍어도 그냥 원반 모양의 건물만 몇 개 있고요. 그리고 창고 몇 개밖에 없고요. 아, 아무것도 없대요. 네. 그 대부분 미스테리한 곳이라고. 네. 대부분 다 지하에 있을 거라는 추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호주 국회의원도 여기 한 명도 가본 적이 없대요. 아. 방문을 요청을 했지만 다 거절당했대요. 1997년에 호주 정부 내에서도 이거를 공개해라 했는데 국방성에서 거부했대요. 그러면 정확히 관리하는 건 국방성인 네, 거네? 국방성이 관리하는 거죠. 의원들은 못 들어가는 곳이고? 네네. 지네가 하는 말은 인공위성 추적 시설이다? 네네, 단순히 그냥. 그리고 막 강대가 아까 쐈다는 그 광선은 뭐야? 또 다른 썰이에요. 그게 무기인가? 아. 네. 이제 강대리가 이야기했던 썰은 여기를 통해서 외계인이 침입하는 것을 막는 아... 네, 그런 곳이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안에서 외계인 실험도 하고 여러 가지 그 미사일 실험도 하고 아까 레이저 이야기했듯이 레이저 실험도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 가지 썰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아까 강대리가 언급을 하긴 했는데 10대 미스테리한 지역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 미래의 무기는 레이저 같아 진짜. 그 필 슈나이더 박사도 레이저 맞았다 그랬었잖아. 네네. 레이저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게 미국입니다. 또 있어? 없을 수가 없죠. 이거는 아까 이야기하셨던 51구역이랑 좀 연계가 되는 내용이 또 있어요. 더그웨이 프로바이딩 그라운드라고 하고요. 이거 못하는 척 하지마. 자, 이게 유창하게 읽어봐. 네. 더그웨이 프로바이딩 그라운드. 여기는 이게 일본인들이 진주만을 습격한 이후에 루즈벨트 대통령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어요. 가족벨트. 네. 여기도 영국과 동일하게 생물학적 화학 무기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요. 여기서 대부분의 화학 무기들이 개발이 됐어요. 그리고 뭐 폭탄과 화염 방사기 그리고 1급 비밀 군사 정보들도 보관되었대요. 그리고 또 여러 이상한 모양의 비행 물체들이 이곳에서 발견됐다라는 보고도 있어요. 51구역도 거기 주위에서 UFO가 자주 발견되거든. 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있어요. 51구역에 발견됐던 UFO들을 사람들이 거기를 계속 언급하다 보니까 거기 있던 UFO를 여기로 옮겨놨다는 썰도 있어요. 아, 너무 거기에 노출이 많이 돼서 네. 관심이 집중이 되니까 외계인 테스트는 여기서 하자라고 해서 거기로 옮겼다는 썰도 있어요. 여기는 1968년도에 양들이 떼죽음을 당한 적이 있어요. 한 6천 마리 정도? 이 근처에서? 근데 밝혀지기로는 2012년도에 밝혀졌는데 실제로 안에서 탄저균 테스트를 하고 탄저균을 옮기는 와중에 이게 누출이 됐나 봐요. 그래서 양들이 폐사했다고 하더라고요. 왜 양들만 죽어? 그 지역이 있지만. 양을 기르는 지역이니까 그러니까 인간도 몇 명 죽었어요 지금요?
아니 이게 목장은 따로 있고 그 목장에서 떨어진 곳에서 사람들이 사니까요. 목장을 지나가다가 이제 그 탄저균을 예, 노출이 된 거죠. 그래도 한 명쯤 죽지 않았을까? 아니요, 사람은 죽었다는 보고가 없어요. 양들만 6천 마리가 죽었어요. 그 당시에는 또 이게 은폐가 됐어요. 죽었다는 게. 그리고 한꺼번에 6천 마리가 죽은 게 아니라 처음에 한 2천 몇 마리가 죽고 그 뒤에 또 뭐 천 몇백 마리가 죽고 또 더 뒤에 또 천 몇백 마리가 죽은 사건을 토탈 이제 6천 마리가 죽었는데 사인을 알 수 없다가 이제 나중에 2012년도에 뭐 탑시크릿이 원래 몇 년 복원하면 그 공개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럼 네. 그 문건에 의해서 공개가 됐어요. 이것도 그거를 공개를 해야 되는 시기가 내가 몇 년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51구역은 공개해야 되는 기간이 지났는데도 아직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거야. 이런 것들도 아마 공개 가능한 내용만 공개를 했겠죠. 예를 들어 화학 무기 테스트 하다가 이렇게 우리가 실수했다 이 정도는 뭐 공개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가 되게 51구역이랑 연관돼서 음모론이 좀 많아요. 네. 지금 51구역에 사람들이 너무 관심을 많이 가지잖아요. 그래서 여기로 옮겨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여기도 똑같아요. 51구역처럼 접근하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화학전이 진짜 나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 같아, 전쟁에서. 그럼요. 엄청 고통스럽게 죽는 거잖아요. 근데 바로 안 죽고. 그치. 고통스럽게 보통 뭐 군대 가보면 막 이게 수포가 일어나서 그래. 녹아서 죽는 경우 훈련소에서 항상 보이잖아요. 막 가려움을 참지 못해서 죽는 경우도 있고 녹아내린다잖아요. 피부가 네. 지카바이러스도 거기서 만들었나? 그러니까 이게 음모론으로 가자면 다 갈 수 있어요. 메르스 같은 경우에도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네. 그거 그런 얘기도 있잖아. 제약회사에서 일부러 병 만들어가지고 뿌려놓은 다음에 자기 백신 팔려고. 네네. 그런 저런 썰도 있죠. 여기까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라별 군사 기밀 지역까지 알아봤습니다. 근데 잠깐만. 한국엔 없나? 한국이야? 한국은 따로 군사 기밀 지역이라고 할 만큼 넓은 부지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 땅이 너무 좁다. 네. 그리고 북한은? 북한은 있겠죠. 북한은 핵을 실제로 테스트하고 개발하는 곳이 군사 기밀 지역이잖아요. 북한은 네, 당연히 있겠지. 북한은 네, 핵 실험을 하니까 있겠죠. 근데 나는 그런 거 보면은 북한이 진짜 배짱 좋은 것 같아. 미국을 상대로 진짜 씨. 원래 핵 가지면 짱일 수밖에 없어요. 이란도 뭐 배째라잖아요. 나는 북한을 옹호하는 건 아닌데 그런 면은 진짜 멋있어. 그렇게 되면 이제 내가 종북이 돼요. 님처럼 내가 정복이가 되는 거죠. 그런 주장하면 종북으로 몰아가잖아. 메카시즘이라고 하죠. 공산주의자로 분리하는 순간, 내가 낙인을 찍어버린 순간부터 의견 교환이 안 되는. 근데 어느 정도 그런 건 그거에 대한 순기능도 있잖아요. 자본주의 말고 공산주의의 그런 이점도 있으니까. 근데 어느 게 맞다 틀리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의견을 막는 건 아닌 것 같아. 어쨌거나. 북한 그런 거는 마음에 든다는 한 고수님이 얘기했습니다. 아니 마음에 든다 이거 다 멋있다. 아니 됐어. 네, 소생 심폐소생이 안 되네. 그래서 나라별 기밀군사지역까지 알아봤습니다. 영화에 이런 얘기들이 다 나오죠. 그 코드만 뽑아서 우리가 얘기를 해본 건데 자 영화 소개를 빙자한 잡담 방송. 영화 속에서도 이런 코드가 나오죠. 나라에서 은폐하려는 그런 느낌도 나오지.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담아내려고 해서 얘기가 좀 길어. 그죠? 네, 맞아요. 끝났나 싶은데 또 뭔가 나오고 끝났나 싶은데 뭐가 나오고. 대사에 정확히 로스웰 사건 51구역 이게 나와. 그것도 대사로 얘기가 되죠. 영화 평점 볼까요? 우리. 저는 2개 반. 웬일로? 되게 잘 보셨다고 하셔놓고 이렇게. 맞아 재밌었다며. 내가 좀 졸았어 보다가. 맨날 요즘 존다. 좋았던 점은 눈용이 꼬리가 많아. 스토리는 약간 좀 허술한데 UFO 속에 들어가면은 저런 모습이구나. 납치되면 이렇게 되겠구나. 이런 거를 좀... UFO 속도 나왔어요? 그거 UFO 속 아니야? 납치됐던데? 거기 아예 우주로 날아간 거 아니야? 아니야. UFO 속이지. 그 UFO 속이라고? 응. 그렇게 넓어? 엄청 크지 UFO. 배틀크루저도 얼마나 큰데? 오버레이션. 근데 그 안에서 또 공간에서 비행선들 있었잖아. 인터셉터 있잖아. 캐리어에. 그럼
엄청 큰 거야. 그 큰 거 안에 또 거기 그 인디펜던스 데이 보면 큰 비행기 안에 여러 공간 그 개인이 한 명이 타는 그 UFO들이 있고 실제로 날아다녀? 안에서 날아다니기도 하고 그 인디펜던스 데이 보면 UFO 떠 있잖아. 인도에서 보는데도 UFO가 보여. 막 중국에서도 막 UFO 보이고 그러잖아. 저는 그래도 납치된 후에 그 장면이 더 이어지는데 거기서 아예 저는 우주로 가서 깬 줄 알았어요. 우주인 내부다? 그래서 나는 그런 것도 내부가 저렇게 생겼구나 막 이런 거를 볼 수 있어서 좋았고 나쁜 점은 그게 스토리가 좀 그랬다는 것과 너무 성공해. 그래서 뭐 평점은 저는 2개 반? 네. 강 대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일단 평점 3개 드리고요. 별 3개 드리고요. 네. 보다 보면은 UFO 엄청 크게 보이잖아요. 그것도 금색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좀 그 떠있던 UFO? 아니, 왜 동의를 구해요? 아니 그냥 근데 그 모습이 나는 좋았어. 그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되게 UFO가 진짜 저렇게 생겼겠구나라는 상상을 했었는데 반대로 그 내부에 이제 내부 모습 보여줬을 때 약간 막 그 찐덕거리는 걸로 쌓여져 있었잖아요. 제가 생각했던 UFO와는 깔끔한 그 거였지. 선샤인에 보면은 선샤인 봤을 때 보면은 안에가 완전 우주 공간 좀 되게 세련됐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되게 막 우리가 봤던 어떤 캡슐 같은 게 있었을 거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좀 이제 좀 찐득찐득해서 그랬는지 그러니까 너가 생각하면 프로토스 느낌이었는데 근데 영화로는 저그 느낌으로 나 있던 거지. 그런 건 별로였고 그래서 원래 두 개 반 드리려고 그랬는데 또 이제 배우들 몸매들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별 세 개로 드리겠습니다. 전 몸매예요 저는. 이쁜 애는 없었어 근데. 맞아 맞아. 예쁜 이렇게 훅 눈에 띌 만한 외모는 없었어. 남자도. 나는 그 아저씨가 영화 망친 것 같아. 그 마약 그 주인 있잖아. 농장 주인. 옆집 아저씨. 근데 그게 거기 뭐가 문제냐면 음악이요. 맞아 맞아. 영화 음악이 그러니까 진지하고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이게 좀 왔다리 갔다리 해요. 처음에는 스릴러 좀 가다 갑자기 코믹한 노래가 흘렀다가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여주가 오두막 놀러 간 후에 이제 강아지를 잊어버려서 강아지 찾으러 가다가 어릴 적에 아버지 친구를 만나는데 이분이 퇴역 군인이에요. 여기서 좀 약간 코믹스러운 거죠. 내가 다 없애겠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왔고 코믹인가 싶다가 갑자기 또 썰고 이러다가 그러다 갑자기 SF로 튀고 그래서 이게 좀 중구난방. 그러다 갑자기 로맨스였다가 이렇게 막 튀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두 개. 일단은 별 세 개 깎은 거는 식상함. 너무 많이 봤던 미드 수준의 그런 참신한 그런 게 없었고 연출도 마찬가지로 전개가 갑자기 튀거나 억지스럽지는 않은데 너무나 무난해서 볼 한고수님이 졸만도 한 것 같아요. 그런 거. 근데 마지막 장면 좀 마음에 들어요. 마지막 장면도 좀 불만인 게 거기서도 약간 코믹처럼 가볍게 이렇게 가요. 느낌이 그러니까 느낌 무겁지 않아. 그래서 맞아, 맞아.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자꾸 튀니까 약간 잡탕식의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별 세 개를 깎았습니다. 네, 두팔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두팔이 안 했어야지. 계속하는 거야, 은따 하는 거? 그렇군요. 저는 또 여기서 좀 편중하지 않고 저는 재밌게 봤어요. 너 재밌었어? 네, 세 개 반이었어요. 저희 다 적다고 억지로 짜내시지 마시고 아니, 소신껏 하세요. 진짜 세 개 반이었어요. 왜냐면 전 진짜 기대를 안 하고 기대를 1도 안 하고 봤거든요. 네. 근데 그냥 뭐 재밌을 땐 재밌고 그러니까 그게 막 어떻게 구성적으로 보면 일률적이지 않아서 별로라고 할 수도 있고 저는 그냥 매듭이하고 반대인 거예요. 웃길땐 좀 웃기고 근데 이게 보면 다 이렇게 나뉘어. 매듭처럼 나뉘거나 안도팔처럼 나뉘거나 사람들이 잘 만들어 되게 잘 만든 거라는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 영화 한 편에 다 있다는 게 그리고 결말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약간 좀 쓸쓸하게 나쁘지 않았어요. 개인의 물론, 행복이냐 정치냐. 네네. 물론 이제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너무 흐름상 뭐 UFO 이야기는 다 이렇지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면 UFO 이야기가 그렇게 안 가는 건 또 뭐가 있을까요? 다 그래. 네. 그래서 진짜 기대 안 하고 보니까 볼만한데? 생각보다 잘했다. 생각보다 좋아서 저는 3개 반입니다.
또 저는 그거 찾아보면서 그게 제일 이 영화에 대한 감상평을 생각한 다음에 남들이 어떻게 봤나 이제 리뷰 찾아보는데 은하를 건너올 정도로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하는 짓은 그냥 살인마라 괴수인 거야. 그냥 잡아서 죽이고 막 이런 게 그냥 괴수야 괴수. 괴수물 같다는 느낌? 얘네들은 지적 생명체잖아. 기술만 발달하는데 정신은 발달 안 했으려나? 맞아. 맞다고? 외계인이 그래. 그레이가 이 문명은 되게 발달했는데 감정이 발달이 안 돼 있대. 아니 감정 말고 뭐 그냥 그런 첨단 기술이나 염력이나 초능력 조종하는 능력까지 갖췄잖아. 그냥 아니, 어떻게 보면 그 우리가 그 곤충이랑 이런 걸 보는 거랑 똑같을 수도 있죠. 아, 근데 걔네들은 사육이라고 생각 안 하고 아, 그럼 곤충 있으면 잡는 거잖아. 아 근데 그레이가 생식기가 없대. 그렇지 그때도 어, 한번 얘기했어. 생식기가 없어가지고 인간의 그 생식 그거를 되게 관심 있어 한대. 네. 그래가지고 납치를 해서 뭐 좀 더 좀 실험이 필요한 애다 그럼 더 실험하고 아직 좀 필요 없는 애다 그러면은 유전학적으로 걔는 보겠지. 그래서 야 이런 방법을 했을 때 얘는 우리가 했던 애다 그럼 다시 버리고. 아 그러니까 나는 잡는 방식이 잡는 얘네들을 방식이? 쫓아다니는 방식이나 이런 게 그냥 뭐 똑같아요. 잠자리 잡아가지고 날개 즐겨 아, 즐긴 거다? 네. 날개 따이고 머리 떼고 우리도 궁금해서 근데 한번 네. 찢어보는 거잖아 잠자리 그런 네. 거죠. 사이코패스 어, 어떤 잠자리 또 살려주잖아 우리도 잡았다가 어떤 잠자리 다시 뭐, 또 찢어보기도 하고 상체를 뜯어보면 소고기 같다 막 이러면서 막 어, 소고기 같아. 네 진짜로 뭘 찢어보죠? 잠자리 상체를 찢어보면 아. 세로로 턱 찢으면은 고기 아! 고기 결처럼 이렇게 돼 있어. 네 맞아. 아 이상하게 살코기 진짜. 네 맞죠. 어, 그렇죠. 갈색. 프린 되게 신났어. 그런 느낌인 거죠 외계인도. 그거를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 얘네들은 그렇게 고도의 문명을 발달했는데도 단순히 사육자일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능과 어떻게 보면 우리랑 다르다. 네, 클래스가 다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그렇죠? 네, 우리를 단순히 곤충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 네, 우리가 잠자리인 거잖아요. 이렇게 찢어봤더니 자기네들 먹는 소고기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죠. 어, 심장이 있고 보니까 네. 지네는 없을 수도 있는데 네. 어, 심장이 막 있고 신기하다. 이렇게 이리 잘라고 저리 잘라고 피도 또 빨간색이야. 자기네는 막 까만색으로 표현돼 있잖아 거기에는. 피도 아닌 것 같아. 무슨 오일같이 막 그런 느낌. 양분이 됐어요 그 사람들도. 억지스러운 진행이 아니고 그런 부분인데 이제 싫어하는 사람들은 저처럼 그런 거죠. 이것저것 섞어놓은 데다가 아, 호불호가 너무 저도 평점을 봤는데 딱 반이더라고요. 네. 두 개 반. 그럼 평균 몇 개로 봐야 되나? 세 개? 평균 그렇네요. 세 개. 평균 세 개. 킬링 타임용으로는 좋지만 하고 저예산이고 B급으로 좀 분류되는 영화치고는 잘 만들긴 했어요. 일단 영상도 깨끗하고 그런 볼거리들은 있으나 그렇게 장단점이 있네요. 킬링 타임용으로는 괜찮은데 진지하게 보려면 피하는 게 좋고. 그렇지. 어, 그렇게 된 영화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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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대. 고생 담배 인상.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쳤던 비가 다시 또 내리고 있네요. 내리고 있네요. 네. 아, 막걸리나 먹으러 갈까? 그럴까요? 그래. 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더 재밌는 에피소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